바야흐로 AI의 시대입니다. 공상과학으로만 다가왔던 인공지능, AI는 이제 점점 생활 속에 스며들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생성형 AI, 챗GPT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또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자리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AI 사용 제한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AI는 단순히 우리 생활을 넘어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뷰티, 제조업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최근 AI 열풍이 일고 있는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쉬운 경제를 진행하는 홍인택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트라의 송계숙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님이 올려주신 독일의 AI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은 그야말로 AI 열풍입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AI 목사들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국제사진전 1등에 당선된 독일 작가는 사실 AI가 만든 그림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당연히 경제 측면에서도 독일의 AI 전환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 하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죠.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인공지능 기반 MBUX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죠. 현재 미국에서 약 90만 대의 MBUX 장착 차량에서 챗GPT를 활용해 차량 음성 제어 기능을 향상하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내비게이션, 날씨 정보를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BMW는 도장 공정에 AI를 도입했는데요. AI 제어 로봇이 도장 작업 후에 작은 결함이나 불규칙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바로잡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AI 도장 공정은 하루 최대 1000대의 차량 도장 처리가 가능하고요. AI가 처리하지 못하는 차체의 일부 영역은 전문 작업자들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 프로젝터를 통해 표시된 결함을 빠르게 찾으면서 공정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 미래에는 AI가 도장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편차와 결함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사전에 결함을 방지하고 더욱 효과적인 도장 공정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은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데이터가 연속성을 가지도록 협업 플랫폼을 구성했고요. 공정별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확보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생산 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공장인데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 제품 설계부터 생산 계획, 생산 공학 및 실행을 거쳐 물류 시뮬레이션까지 가상시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실과 똑같은 공장을 가상 공간에서 미리 구현해보고 실현해본다는 뜻인데요. 최근 20년간 생산량이 13배 증가를 했고요. 1000종이 넘는 제품을 1년에 1200만 개를 생산하면서 불량률은 0.0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버스 활용의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쉬라는 기업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진행하는 달기지 개발 사업 티핑 포인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AI와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보쉬만의 AIoT 솔루션은 달에서 작동할 수 있는 무선 로봇을 충전하고 원격 조종하는 기술 개발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 펌프나 태양광을 활용해 일반 가정, 회사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또 전기차 운전자들이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배터리 마모를 최대 20%까지 줄이는 클라우딩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기업들도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다고 해요. 알리안츠의 경우 AI를 사용해 보험 사기를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요. 바이엘은 농작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농작물 관리를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농사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화학사인 바스프는 품질을 예측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베스트로도 생산 능력을 5% 향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라이즈라는 기업은 AI를 활용해서 향수를 개발하기도 했고요. 바이어스드로프는 AI로 고객 피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8년부터 AI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당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연구 개발 및 응용 분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전략을 결정했는데요. 2025년까지 총 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예산에 각각 5억 유로씩을 확보하고 경기 부양과 미래 패키지에 추가로 20억 유로를 할당을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역량센터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대학에 설치된 인공지능 역량센터에서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고요. 2022년 7월부터 튜빙겐 AI 센터 MCML,
바이폴드, 라마르 인스티튜트 등 AI 연구센터를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를 포함해 주요 지자체들과 함께 각각 5천만 유로씩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지자체별로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올해 비트콤 리서치가 실시한 독일인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약 73%가 인공지능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식 자체가 독일 경제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요, 독일 닥스 기업의 80%는 자체 평가에서 AI를 적극적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최근에 AI 혁명 이전부터 대부분의 닥스 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닥스 기업들은 이미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 전략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금융업이나 정보통신업, 일부 대기업은 AI를 활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산업별 데이터 수집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장 엔지니어들과 AI 솔루션 공급 기업들의 상호 이해도가 낮은 점, 일부 작업자들 사이에서 AI 성능에 대한 불신이 아직은 크다는 점, 일자리 위협에 대한 우려 등으로 AI 도입을 거부하기도 한다네요. 독일은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송계숙 무역관님은 독일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한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에도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라며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쉬운 경제 홍인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